2차전 들어갑니다. 자, 루이님이 너무 승승장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꺾어줘야 되는데. 아, 루이님은 제가 좋아하는 선수가 나왔어요. 산토스. 산토스가 리치도 길고, 그리고 이제 타격도 시원시원하게 들어갑니다. 물론 데미지는 별로 없습니다만은. 그러니까 팔다리가 쭉쭉 길기 때문에 타격도 괜찮고요. 아웃파이팅하기 좋은 선수고, 게다가 제가 또 그래플링 기가 막혀요. 그래서 산토스가 이제 그 괜찮은 선수인데 어떻게 할지. 루이님은 지금 픽이 안 좋아요. 그 픽이. 픽이 좋지가 않습니다. 얼빈 머시얼. 누군지 모르겠어요, 일단. 그냥 장발 낚게요. 더벅머리. 더벅머리 낚게요, 더벅머리. 야, 더벅머리, 지금. 더벅머리 선수가 산토스한테는 이제 스탯상으로는 조금 깔리는데, 어우, 클린치 들어와요. 더블헌드 바로 내줬죠? 더블헌드가 아니군요. 오버헌드. 오버헌드까지 갖고, 이제 더블로 가거나 아니면, 택담하겠죠. 더블로. 아, 파고, 오히려 파고듭니다. 백클린치까지 가고, 요즘 이렇게 클린치랑 이제 그라운드 재미를 붙였어요. 우리님이. 자, 타격을 하면서, 자, 저 상태에서 타격을 하면서, 이제 그 그래플링 게이지, 그래플링 어드밴테이지를 좀 쌓아가야 됩니다. 두 분도 약간 렉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렇죠. 때리면서 이제 청색 그래플링 올라갔죠. 이 상태에서 무이탈까지 바로 들어갑니다. 잘 막았고요. 이번엔 예측 방어했던 것 같아요. 예측으로 위에 탈출할 거 막았고. 아마 루이님이 루이님하고 좀 스파링을 좀 많이 하셨다 보니까 대충 아는 것 같아요. 패턴을. 다시 한 발 뒤로 빠지면서 때렸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대놓고 차고 있습니다. 무이탈 니킥은 배를 차든 아니면 뭐 얼굴을 차든 무조건 무릎만 막으면 돼요. 자, 지금 지금 이제 완전 인파이팅이죠. 지금 얼번 머시어는 지금 완전 인파이팅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제가 지금 인파이팅을 하는 스탯이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인파이팅을 한다고 하는 거는 약간 이제 알로 보는 거죠. 그렇다가 그럼 맞는 거예요. 지금 시합할 때는 상과 같이 흔들리지 않고 얼음처럼 냉정하게 해야 됩니다. 신난다 이러다가는 그냥 옥타곤 바닥에 그냥 누워 있어요. 불처럼 하면 안 됩니다. 불처럼 할 때는 상대가 이제 빈틈이 보일 때. 맹수들은 원래 약점이 있는 사냥감을 공격을 하거든요. 지가 힘세다고 물소 그거 누구 이런 것들 있잖아요. 누구 제일 큰 놈 안 누릅니다. 뒤에 쳐져 있거나 아니면 상처받 있고 쫄뚝거리는 애들 덮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산토스가 지금 그레이트 라운드 받았죠? 이 방송이 누구 방송인가? 누구 방송인지? 방송 주인이 그레이트 라운드를 받았습니다. 라운드를 가져갔다는 얘기고요. 자, 더벅머리가 지금 인파이팅을 할 상황이 아닌데 인파이팅을 하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그냥 할 게 없다라는 거겠죠. 리치도 짧아, 타격도 안 돼, 그라운드로 가도 뭐, 제가, 산토스가 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인파이팅으로 카운터를 좀 노리려고 하는 심산인 것 같아요. 자, 그렇죠. 그러니까, 무님은 거기에 말려들면 안 됩니다. 상대가 이렇게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놔두면 안 돼요. 그렇죠. 빠지면서 떨어질 때 이제, 잽이나 스트레이트 한번 툭툭 던져주고, 그거 던지면은 이제 상대가 또 위빙 하면서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국민 무빙 하면서. 그러면 이제 빠지면서 싱글 훅 한번 툭 던져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상대가 원하는 거를, 상대가 원하는 것을 절대로 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경기를 이길 수가 있어요. 지금, 머신은, 얼반 머신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가 없어요. 위치도 길고 투도크도 좋고. 그리고 이제 먼저 안 치고 있죠 지금 무님이. 아이고, 자, 요런 거는 잘 때렸어요. 아, 요런 거는 지금 더벅머리가 잘했습니다. 한번 노렸던 것 같아요. 어퍼를 칠 때 위빙을 하겠다.
괜찮아요. 헤드 쪽까지 데미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태미너가 좀 깎이는 게 좀 아쉽네요. 산토스가 스태미너를 많이 깎이고, 그렇지. 좋았어. 아, 그만! 욕심을 냅니다. 케어를 시킬 필요가 없는데. 어차피 케어 안 되거든요. 근데 하이킥을 날렸죠. 자, 욕심을 내면, 냄으로 인해서 지금 깔렸어요. 하이킥 거리가 저렇게 가까울 때, 그러니까 마지막 피니쉬로 하이킥을 찰 때, 거리가 가까울 때, 아, 조심해야 돼요. 그때는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어퍼를 날리면 충분히 때릴 수가 있는데, 하이킥은 발끝에 걸리는 게 좋거든요. 물론 그걸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겠지만. 지금 이제 바디 다 까였죠. 와, 말렸어요, 지금. 왜, 그, 스턴 잡고 지금 찬스를 잡은 이후에 지금 말려버렸죠. 안타깝습니다, 진짜.